하나 씨의 최면 인생 역전 스토리.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. 4년 전 7등급 35명 가운데 30등이었는데 현재는 1등급에 35명 가운데 1등입니다. 과연 어떤 체면 멘트를 가지고 4년 전이죠. 예. 아. 뉴욕대 교정에서 핫도그를 먹고 있다? 한국에서 이제 입시를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좌절감을 겪고 있을 때 체면을 알고 나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죠.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뉴욕대 가겠다. 난 뉴욕대 가겠다. 난 뉴욕대 이미 학생이다. 난 거기 학생들처럼 쉬는 시간에 거기서 핫도그를 먹고 있다. 그렇게 계속 하루에 100번 정도 되는 거죠. 제 딸도 가능한 겁니까? 가능하죠. 당연히 가능하죠. 지금 확 땡기네요. 지금 하면은 반드시 갈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. 60kg A컵에서 현재는 49kg B컵으로. 아, 본인이요? 네. 굉장히 그 이례적인 게 사실 이제 몸무게가 줄면 가슴도 쭈는데 오히려 맞습니다. 가슴이 커졌어요. 어차피 아니, 근데 체면을 통해서. 예. 근데 어차피 뭐 작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. 우리 제작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가들이 손가락이 길어졌다 뭐 이런 게 있어요. 네, 손가락, 발가락 길어지게 할 수 있고 신체를 다시 만들 수는 근데 없지만 우리 작가들 인도 애들이 떨어지는 애들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 살아야 되니까 네. 일부러 손가락이 늘어졌다는 거 말이죠.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아니 그런 말이죠. 손가락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? 다섯 분이 하면은 세 분은 늘어납니다. 하지만 사람은... 두 번째 하면은 다 늘어나요.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. 이놈의 턱. 이거 줄 수 있을까요? 들어갈 수 있어요. 오! 제가 잠깐만요. 눈 제가 쳐다보면 턱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이건 이건 제 턱에 대한 모독입니다. 모독이에요. 이거는 이분 자체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. 자 이제 두 손을 네네. 이렇게 맞대고 그래. 비교해 보세요. 손가락 길이를. 네. 자. 이렇게 보세요. 지금 똑같죠? 네네. 네. 어느 쪽 손을 길어지게 할까요? 다 아, 통일시켜 주세요. 김성기 의견내 봐요. 저는 왼쪽 손을. 왼쪽? 왼쪽. 나도 왼쪽 그래요. 왼쪽. 왼쪽 손. 네. 눈을 감으시고 심호흡하세요. 숨을 들이쉽니다. 숨을 내쉽니다. 자 이제 눈 뜨고 양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. 이제 눈 감으세요. 이제 양손이 쩍 붙습니다. 쩍 붙습니다. 제가 신비스러운 기운을 세 분에게 보내면 당신들의 양손은 쩍 붙습니다. 양손에 자석이 있는 것처럼 쭉 눌러붙게 됩니다. 집중하세요. 제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. 제가 쳐다보면 당신들의 두 손은 쭉 달라붙게 됩니다. 양손이 쭉 눌러붙습니다. 양손이 양쪽에서 누가 미는 것처럼 쭉 달라붙습니다. 이제 당신의 왼쪽 손가락 하나하나가 길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. 당신의 손가락 왼쪽이 하나하나 길어집니다. 이제 제가 당신의 어깨를 만질 때마다 당신의 손이 쭉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. 왼쪽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.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. 완전한 휴식을 느껴보세요. 왼쪽 손이 쭉 늘어납니다. 왼쪽 손이 쭉 펴집니다. 왼쪽 손이 쭉 펴집니다. 왼쪽 손가락 하나하나가 쭉 길어집니다. 쭉 길어집니다. 왼쪽 손가락 하나하나가 쭉 길어집니다. 쭉 길어집니다. 왼쪽 손가락 하나하나가 길어집니다. 세포가 전부 움직입니다. 왼쪽 손가락 하나하나가 길어집니다. 자 이제 제가 셋을 세면 왼쪽 손가락이 쭉 늘어진 채로 깨어납니다. 하나, 둘, 셋. 눈 뜨고 이제 비교해보세요. 자 뭐...